왕이 치료를 위해 들렀다던 온천의 중심지 수안보. 지난해 이 수안보의 문을 연 중부권 최초의 통합의학센터가 한방과 양방을 결합한 대체 통합요법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자궁내막암 판정을 받고 8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61살 이정재 씨. 항암 진료를 받기 전 면역 증진을 위해 한방과 양방 진료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수치료, 목욕 이런 걸 하면은 너무 이제 개운하고 그 온코나 전신 온열을 받으면요. 그냥 일반 사우나에서 이렇게 목욕하고 저게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그걸 하면은 너무 이제 우리한테 몸에 개운하고 그날 이제 기분도 좋고 이래서 자주 오게 돼요. 정부의 의한협진 시범사업으로 국비 등 268억 원이 투입돼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난해 수안보에 문을 연 중부권 통합의학센터입니다. 위와 담적 치료에 특화된 한방병원인 위담병원이 운영을 맡아 양방과 한방, 대체 보완요법의 장점을 살린 통합진료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유방 등 특정 암 부위 진료가 가능한 최신식 고주파 암 온열 치료기를 비롯해 한방뜸과 침치료, 도수, 숨명상, 아로마 요법 등 치유 재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선 명인의 음식을 비롯해 수안보 온천을 활용한 수치료가 가능한 노천 온천탕을 갖춰 지역의 특장점도 살렸습니다. 부작용 치료라든가 또는 또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그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 융합을 해서 해주는 것이 그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그 생존 그 암에 대한 생존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그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데 많은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도 같이 설립해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바이오 의료기술 연구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5년간 89억 원을 지원받아 난치성 담적증후군 한약의 과학적 효능 규명과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연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향후 온천수의 피부 등 면역 증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도 장기 과제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떨어지는 접근성과 일부 대체의학 진료의 보험 미적용으로 환자 확보 등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천의 중심에서 통합의학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과 상생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